영화 재밌게 관람하셨나요? 네. 아, 감사합니다.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개봉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저는 이 영화의 프로듀서를 맡은 박준식이라고 합니다.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저희 빨리 중요한 분들 모시겠습니다. 이 영화를 연출하시는 이연희 감독님과 배우분들 입장하시겠습니다.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대도시 사랑법을 감독한 이연희입니다. 저희 영화 오늘 개봉했는데 이렇게 개봉 첫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와주신 모습들을 보니 이 영화를 찍는 동안에 모든 저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제이 역을 맡은 김구원입니다. 네, 이렇게 귀한 시간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극장을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영화 정말 간절하게, 절실하게, 열심히 촬영한 영화거든요.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? 네! 네,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영화가 극장에 더 오래 걸릴 수 있게 여러분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. 네,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고 조심히 들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흥수의 역의 부상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영화 다 말씀하셔가지고 재미있게 보셨으면 정말 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요. 또 옆에 친구나 가족분들과 함께 또 한 번 더, 두 번 더 보실수록 또 새로운 재미를 또 찾을 수 있는 영화니까요. 꼭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수호 역을 맡았던 정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이렇게 개봉 첫날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저도 이 영화 봤을 때 되게, 제가 시나리오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재밌고, 뭔가 감동 포인트들도 많고, 그리고 흥수와 제이를 엄청 응원하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정말, 이 다양한 삶이 정말 많다.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들을 다 뭔가 이렇게 내치는 것보다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엄청 많이 들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. 응원 많이 해주시고, 네, 여러분들의 입소문과 네, 도움이 절실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장희진입니다. 뭐해? 연락 좀 해볼까?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제가 출연한 영화를 보고 온 게 흔치가 않아요.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울었거든요. 물론 두 배우가 너무 모두가 연기를 잘했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삶도 그만큼 아름다울 거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신나고 즐겁고 힘들고 아름답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울컥했거든요. 제 이 마음을 여러분들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라미드식으로 한두 명만 연락한다면 더 넓게 많은 사람들이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정말 입소문 간절해요.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지석경제 노동민입니다. 우선 사과드리겠습니다.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영화를 위해서 누가 하하하 하셨네. 네, 아무튼 이렇게 뭐
오늘 개봉 첫날인데 너무 설레고 떨리는 마음인데 이렇게 다들 메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저희 영화를 두 번씩 이상씩 봐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야기가 너무 좋잖아요. 여러분들 잘 보셨듯이. 그 두 번째는 이 연기만 봐도 배부른 그리고 그 연기를 담는 연출 그릇 이런 세트로 한번 또 한번 보시면 또 다른 면들이 보이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사실 경외감을 느꼈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런 재밌는 그리고 소중한 어떤 알맹이들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힘 이런 것들 다 가져가셔서 또 즐거운 네,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 좋은 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이렇게 첫날 개봉 첫날 이렇게 자리 꽉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마음을 저희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죠. 저희 특별 사인이 들어간 특별 포스터를 한 분씩 여섯 분이 나눠드릴 겁니다. 저 크게 어필하시면 홍보 많이 하겠다 크게 어필하시면 한 분씩 모셔가서 저 사인까지 갔다 오시죠. 크게 외쳐주세요. 사진도 요청하시고 저기 청남나자 너무 좋다. 영심이. 저기 청남나자. 영심이. 이게 영심이.